네, 그러면 뒤이어서 또 냐고하다를 봐야 돼요. 냐. 냐는 밥 먹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지만 반말일 때, 여러분 반말일 때는 밥 먹었냐?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냐는 질문이에요. 의문형이에요. 그래서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한 것을 다시 전달할 때, 제3자가 질문한 것을 다시 전달할 때 써요. 그래서 동생이 저녁에 뭐 먹냐고 했어요. 자, 동생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데 있어요? 동생이 나에게 물은 거예요. 물었어요. 저녁에 뭐 먹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엄마나 뭐 친구나 뭐 이렇게. 그래서 동생이 저녁에 뭐 먹냐고 했어요. 여긴 그래서 이것처럼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이게 들어가도 똑같이 쓸수 있어요. 그죠? 저녁에 뭐 먹냐고 물어봤어요. 물었어요. 저녁에 뭐 먹냐고 질문했어요. 이렇게 들어가도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이 써요. 친구가 시험이 언제냐고 나에게 물었어요. 그렇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언제? 언제냐? 먹냐? 자, 이렇게 명사나 동사나 이렇게 붙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동사 냐, 형용사도 같이 냐고 하다를 같이 붙으면 돼요. 동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자, 받침 있는 동사 먹냐, 먹냐고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다, 받침 없는 동사 그대로 요 자리에 냐고 하다만 붙으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냐고는 느냐고와 으냐고로 쓰기도 함. 이거는 뭐냐면 여기 받침이 있을 때 먹느냐고 해요.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먹냐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도 같아요. 좋다, 좋아요 하면 좋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대로 붙으면 돼요. 그 다음에 명사는 이가 항상 들어가죠. 받침이 있을 때, 받침이 있을 때 이냐고 해요. 그렇죠? 이냐, 이에요 하고 물으면 이냐고 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과거일 경우에 그대로 앗, 엇, 엿. 과거 시제가 들어가고 냐고 하다를 그대로 붙이면 돼요. 동사, 형용사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다는 여기에 이만 들어가면 되죠. 이었냐고 해요. 였냐고 해요. 요건 두 가지만 하면 되죠. 받침이 있을 때 이엇, 그 다음에 그대로 엇, 그 다음에 이엿, 엿. 그쵸? 받침이 있을 때는 이엇, 그 다음에 없을 때는 엿.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미래는요? 미래는 명사는 미래에는 쓸수 없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도 쓰지 않아요. 동사만 미래에 쓸수 있어요. 그런데 의가 들어가는 건 뭐예요? 아시죠?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먹을 거예요. 그대로 바뀌었죠? 이러면 먹을 거냐고 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먹을 거예요? 하니까 먹을 거냐고 하다. 됐죠? 그 다음에 갈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 거냐고 해요.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문을 하나씩 볼게요. 데니 씨가 저한테, 나한테 물은 거죠. 오늘 파티에 가냐고 했어요. 그럼 데니가 나에게 물은 거죠. 파티에 가냐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간접화법은 나하고 상대방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걸 제3자. 그렇죠? 이 둘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거 아시죠? 자, 그다음 민지 씨가 저한테 오늘도 바쁘냐고 했어요.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늘도 바빠요?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냐고 했어요. 반말로 하면 오늘도 바쁘냐? 이렇게 물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냐? 이거는 여자보다는 남자들 친구끼리. 그렇죠? 그럴 때 반말로 그냥 바쁘냐? 밥 먹었냐? 뭐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대로 바쁘냐고 했어요가 됩니다. 그런데 냐고 하다는 여자 남자 다 쓰는 거예요. 상관없이 써요.
그 다음에 마리엔 씨가 저한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했어요. 네, 마리엔이 나한테 물은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마리엔 씨가 나한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다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똑같이 쓴다고 했어요.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정말 많이 간접화법은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꼭 알고 쓰셔야 되겠죠? 요걸 알고 써야 이제부터가 진짜 중급이에요. 아시겠죠? 데니 씨가 저한테 어제 파티에 갔냐고 했어요. 어제 파티에 갔어요? 하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갔냐고 했어요. 다음, 민재 씨가 저한테 어제 바빴어요? 하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바빴냐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지 씨가 내일 같이 밥을 먹을 거냐고 했어요. 이건 나한테 물은 거일 수도 있고, 대화하는 사람과 같이, 다 같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수지 씨가 내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거예요? 하고 물은 거예요. 밥을 먹을 거냐고 물었어요. 되셨죠?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왕강 씨가 수지 씨한테 뭘 물었어요? 그러니까 방학이 네, 언제? 그러면 이거는 명사니까 그대로 이가 붙을 때는 언제예요? 여기 받침이 있으면 이가 붙어야죠. 아니면 냐고하다. 그래서 언제 냐고 물었어요. 그렇죠? 냐. 그렇죠? 우리가 다 지금 일반 문장 했다, 했어요 이럴 때 일반 문장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언제예요? 언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언제냐고 묻는 질문.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면 했어요? 이렇게 똑같아요. 자, 두 번째. 그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자,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몇 살? 자, 질문이죠? 그러면 이냐고, 냐고 둘 다 하면 되는데 받침이 있기 때문에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몇 살이냐고. 네, 외국인들이 예, 그 선생님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왜 한국 사람은 나이를 궁금해해요? 왜 나이를 물어봐요? 네, 이건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사생활이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국어는 나이를 상대방의 나이를 알아야 존댓말, 경어법, 높임말을 쓸지 아니면 반말을 쓸지 이걸 결정해야 해요.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몇 살인지 알고 싶어서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말할 때 했습니까? 했어요? 했어?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예요. 말에 한국어는 높임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이 나보다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네. 그 다음 3번. 좀 전에, 바로 조금 전에 선배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없는, 이 자리에 없는 선배가. 저한테 지금 자 살다. 그럼 어디예요? 어디에? 살단데, 자, 어디에 살아요?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냐가 붙는 건 니을이 없어지죠. 사냐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사냐고 물었어요. 이거는 니을이 없어지는 불규칙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동사나 형용사에. 그렇죠? 지금 어디에 사냐고 물었어요. 자, 그 다음에 토픽형으로, 자, 선택지에서 한번 찾아보죠. 영수 씨가 나에게 언제 오다가 들어간 거죠? 언제 물었어요. 언제 오냐고. 근데 오냐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 거냐고 다 되죠? 언제 올 거냐고, 언제 오냐고 다 돼요. 아니면 과거를 물어보면 어떻게? 언제 왔냐고 됐죠? 그러면 이걸 넣어서 한번 되나요? 언제 오지만 물었어요? 언제 온다고 물었어요? 언제 올 테니까 물었어요? 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물었어요 하면 냐고 물었어요. 여기에 그냥 했어요도 된다고 했어요. 영수 씨가 나에게 언제 올 거냐고 했어요.